서울에서 대어로 꼽히는 재건축 재개발 단지 분양 일정이 잇따라 연기되면서 올해 공급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공사비부터 시공사 교체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기저기서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정광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500여 가구가 들어설 계획인 서울 은평구의 재개발 구역입니다. 이미 주민 이주와 철거까지 끝났지만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시공사가 공사비로 제시한 금액이 인근 단지보다 비싸다며 조합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협상단이 구성이 돼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합 생각하고 시공사 생각이 조금 다르니까 여긴이 잘 안 좁혀지네요. 일반 분양은 뒤로 조금 미뤄지는 거고요. 서울에서 12,000 가구 공급 예정인 둔촌주공, 4,300 가구인 이문 3구역, 2,700 가구 잠실진주, 640 가구 신반포 15차 등 역시 분양 일정이 불투명합니다. 하나같이 공급 규모가 크거나 강남권에 있어 청약 기대감이 큰 곳들인데 공사비 갈등부터 시공사 교체 문제, 공사 현장서 발견된 유물 등 때문에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서울의 주요 아파트 분양이 올해로 대거 2월됐는데요. 상반기 분양 물량이 대거 하반기로 2월될 분위기입니다. 일정이 불확실해지면서 공급 부족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계획돼 있던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은 모두 4만 7천여 가구지만 이 가운데 현재까지 분양을 했거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곳은 3,300여 가구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분양 가뭄이 이어지면서 3, 4년 뒤 입주 물량이 급감해 집값이 또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